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다고 해도 무기를 빼돌려? 나라를 말아먹을 셈인가? 분명 아무 문제도 없다 하지 않았나? 대감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움직이는 게 군력만으로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나를 위해 그랬단 말인가? 대감께서는 결과만 보시고 과정은 모르시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감을 위해! 가문을 위해 그리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자네가 모두 지고 갈 각오는 되어 있겠지. 만회할 기회를 주겠네. 모두 모였는가? 대감! 국구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부르지 않았네. 바로 국구의 실책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걸세. 국구가 우리 가문의 재산에 대해 몰래 기록을 남겼지. 다행히 그 기록은 내 손에 들어왔네. 내게 힘이 있는 한 이 물건은 아무 효력이 없으니 안심들을 하게. 하나, 만약 내가 탄핵이 되어 힘을 잃게 된다면 이것을 지키지 못하겠지. 자네들이 나를 지켜준다면 나도 자네들을 지켜주겠네. 저희가 대감을 지켜준다면 주상은 어찌하실 생각인지요? 그대로 두었다간 탄핵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싹 쓸어버릴 텐데요. 나라의 위기를 위해 만든 기구가 있지. 비변사? 무능력한 왕이 왕권을 갖는 것만큼 위기 상황이 또 있을까? 앞으로의 모든 정책 결정은 비변사를 통해 이루어질 걸세. 물건은 준비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 비소를 넣어 얼려 얼음이 녹으면서 비소가 나오겠습니다. 비소가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각은? 날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다경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알겠네. 저 그런데 누구에게 쓸 생각이신지? 궁에서 여인 하나만 사라지면 내 자리를 위협하는 두 사내가 망가지지.